대회장 중에서 특히 그 저 세미나 포션을 맡은 저 김영덕입니다. 그 대학 총련에서 그동안에 그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세미나를 쭉 작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. 특히 금년에 2010년 이제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정부 주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많은 행사가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대학 총련에서는 대학 총련에 건맞게 60주년을 맞이하면서 6.25 전쟁이 우리 동포에게, 또 더군다나 우리 교포에게 어떤 영향을 했나, 이걸 좀 더 회고해보고,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통일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보기 위해서 그게 통해 오랫동안 수고하시는 그 원로 학자들을 모시고 해보겠습니다.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? 네? 6.25 전쟁이 동포 한인 사회에 어떤 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 특히 그 6.25가 우리 동포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기에 되게 그 이민 온 대개 교포들이 일단 한국을 떠난 이유가 6.25 이후에 한국에서 일찍이 떠나신 분들도 많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그 남북의 그 불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이민들을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 남북 통일 문제는 항상 그분들의 정말 가슴에 깊이 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그 이민 오면은 그 올 때 그 생각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벌써 대개 70년도 물론 50년도 60년도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 70년 80년 후에 오신 분들은 그때 떠날 때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불안했던 또 어려웠던 그런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남북 통일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하고 그 G20 국가까지 이렇게 들어간 그런 마음도 많이 달라졌지만 교포들에게는 아직도 그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6.25 6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남북 통일 문제를 이 석학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일평생 걸 연구하신 두 석학님을 모시고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저 세미나의 기본 목적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선정 그 키노트 선언을 선정하신 분이 박사님이시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이유라든가 키노트 스피커가 이제 우리 저 현재 대한민국 UN 주재 UN 대사로 계신 박인구 대사님인데 그분은 외무부에서도 그 아주 원로 급이시죠. 그러면서 남북 문제도 물론이지만 미국하고의 관계, 중국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골고루 경험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고 현재 그 우리나라 그 UN 그 주재 사무실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어느 때보다 지금 뭐 직원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도 상당히 많습니다. 옛날에 비해서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위치가 이제 반 총장님도 물론 계시지만 그 우리나라 위치가 워낙 중요한 위치가 돼서 그 UN에서 활동이 옛날하고 전혀 다릅니다.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정말 그 세계 각 나라를 그 상대하고 그 남북 통일 문제를 늘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돼서 우리에게 아마 이번에 6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그
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리뷰를 해 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두 교수님은? 예, 나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. 그 저 우리 저 사무엘 김순기 교수님은 원래 콜롬비아에서 은퇴하시기 전에 한 6, 7년 계셨는데요. 그 전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위드로 윌슨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오래 있으면서 특히 이제 이북하고 관련된 중국 문제 전문가로서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가장 아주 총력을 늘 받고 계시는 분이고 그 책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이번에 6.25 60주년으로 해서 아마 특별 준비를 하고 계신 분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우리 청년에 먼저 와서 좀 그 좋은 말씀 좀 해주라고 부탁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김일평 교수님은 뭐 우리 동부사회하고 오랫동안 같이 많이 그 관계를 하시는 분인데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학을 하시고 유콘 코네티컷 대학의 그 정치학 교수로 오래 있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. 그분도 그 석좌 교수 계신데 그분 특히 이 한국 전쟁과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 글도 많이 쓰시고 그 전체적인 것을 이 포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돼서 모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젊은 2세 학자들 뭐 빅터 차 조지 타운에 계신 요새 아주 많이 알려주신 또 이 콜롬비아 대학에 계신 그 저 찰스 암스트롱 역사학 교수 두 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 그렇게 좀 이제 밸런스 있게 이번에 세미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